부산은 어제부터 해갖고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. 지금 난립니다. 지금 홍수 나고. 응? 허세야, 근데 어디서는 미용고 3통 출신, 어느 뭐 4통, 어떤 뭐 8통이라는데 뭐가 지지? 4통. 그게 좀 와전이 된 게 있어. 정확한 거는 4통이다. 3통 아니고 4통. 지금도 미용고가 있어요, 형들. 지금도 미용고 있습니까? 근데 옛날에 형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용고 뭐 이런 데가 뭐 애들이 좀 많이 쉽게 분리주긴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런 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이 많거든. 근데 나는 고등학교에 나 추억이 거의 없어.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자퇴했는데, 자퇴하는 것도 그냥 장고도 안 재고 그냥 바로 자퇴했습니다. 아빠 보고 얘기했거든요. 아빠, 내 도저히 공부하고 적성이 안 맞는데 내 학교 못 다니겠다 이러니까, 알았다 내일 학교 가자 이러더라고. 내일 그 다음날 학교 가 바로 그 담임쌤 만나가 바로 자퇴했었다. 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. 아빠 내 도저히 못 다니겠다, 안 다닌다 이러면서. 그래가 그 다음날 바로 막 그 학교 그 아빠랑 학교 가가지고 담임쌤 만나가 바로 자퇴하겠습니다 해가 바로 자퇴해갖고 한 6개월 7개월은 집에 은둔 생활했지. 게임만 했지. 디아블로 2인가 3인가 디아블로 그거 한 6개월 동안 하다가, 디아블로 하다가 게임 하다가 이제 한나는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백화점 가는데 난 계절 바뀐 줄도 몰랐어. 그래가 뭐 입고 나가야 될지도 몰라갖고 아빠 나갈 때 옷 뭐 입어야 되나 이래가 그 정도였거든. 그래 백화점 갔다가 백화점에서 옷 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하러 나갔지. 친구하고 같이.